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 탄핵 총리 황교안. 연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죠. 뭐, 국민에 대한 저항이다. 문재인 정부의 뭐, 독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먼저 황교안 씨의 본인도, 국무총리 할때 야당에서 반대했어요. 법무부 장관 할 때도 반대했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황두드러기로 알고 있는 거고, 어떻게 알았을까? 어? 본인도 국회에서, 동의 받지 못해놓고, 국무총리 됐어요. 정신 차리시고. 예, 우선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완벽한 자료는 아니고요. 중간 자료예요. 2015년 9월까지 자료. 네,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분들 낙마자가 얼마나 있었나 한번 봅시다. 예, 뉴스타파 자료입니다. 예, 박근혜 정부에서 낙마, 사퇴, 철회, 몇 명이었나 좀 보십시오. 예, 김용준 총리 자녀 병역 면제 부동산 투기 스스로 낙매하거나 지명 철회를 했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 고액 수임료로 전 국민에게 분노를 일으켰던 안대희 고액 수임료로 스스로 사퇴. 그 유명한 문창극 식민사관 논란을 불렀던 저런 인간을 총리로 지명했던 박근혜. 스스로 사퇴를 했었고요. 이동욱 헌재 소장 특정 업무 경비 유용 증여세 탈루. 김병관 국방부 장관, 부동산 투기, 무기 중개 업체 자문료로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죠. 김정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중국적 논란, CIA 자문. 김명수,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논문 표절, 연구비 가로채기. 농구 선수였으면 인텁센트를 했을 거예요. 예,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정성근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전력, 청문회 위증, 여기에 심지어 막판에 어떤 게 여러분들 밝혀졌냐면요. 여자 관계가 밝혀지면서 스스로 낙마를 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공정거래위원장, 해외 비자금 계좌,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후보가 해외 비자금 계좌가 있었어요. 이런 인간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낙마나 사퇴했던 인간들이고요. 제가 다 자료를 찾았습니다. 예, 그 다음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 스스로 사퇴하거나 낙마한 사람 말고 무리하게 강행한 사람들 자꾸 문재인 정부에게 욕을 하는데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을 강행했던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 있냐? 예, 보고서가 채택 안 됐는데 예, 김진태 검찰총장 삼성 떡값 수수 의혹. 중립성 논란, 검찰총장이라는 게 삼성 떡값이나 처먹고, 중립성은 개나 갖다 주라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이 됐죠. 현호석, 경제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도 없고, 예, 하여튼, 거의 사람들도 삼성맨이었죠. 그 다음에 대기업 재기업, 정책을 펼치려다가 낙마를 했고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농지법 위반, 거짓말 논란, 그냥 입만 벌리면 그냥 거짓말을 하고 그냥 어디 땅 재개발한다 그러니까 가갖고 그냥 이상한 풀뿌리 몇개 심어놓고 농사 지었다고 뻥치다가 걸렸죠. 네, 모래 속에 진주를 발견했다라고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모래입니다. 예, 진주는 아니고 모래였어요. 그 유명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부신답변 전문성 부족. 예, 자기가 왜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박근혜가 모래 속에 진주를 발견했다라고 하더니 결국은 모래였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법인카드 사적을 이용했어요. 그러나 강행을 했죠. 강행을 한 결과 최순실 미르재단 K스포츠 거기에 연루돼 갖고 깜빵 갔죠. 깜빵 가고 더욱더 웃긴 거는 이때 여러분들 문형표 저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형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었죠. 그다음에 문형표 어디 갔었어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웃기지?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갔었어. 장관이었던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 하나 직급이 낮는데 왜 갔냐? 저 최순실이 보낸 거 아니야. 최순실이 보내갖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때 문영표가 써먹으려고 갔던 거예요. 이해가요? 장관이었던 애가 하급관료로 왜 갔나 했더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인수합병 때 국민연금이 카드를 쓰기 위해서 문영표를 보냈던 거예요. 결국 어디가 있다? 감방 가셨습니다. 그 다음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뭐 위장전인 수십 건 뭐 부동산 투기 해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종섭 지금 자유한국당 현재 의원이죠. 위장전인 농문 표절 얘는 기본이죠.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정치정 이거는 거의 그 뉴라이트와 거기 조선일보의 패널에 나올 만한 사람을 젖다구로 임명을 했던 인간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어떤 짓거리를 했냐. 그러면 저거는 임명을 강행한 거고 그러면 야당이 반대했어. 요번에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했는데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랄하지.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새정치 민주연합에서 반대했는데 어떤 사람을 임명을 했냐 보십시오. 장난감 총리 이완구 언론 통제 발언 부동산 투기 박헌철 헌재재판소 소장, 공안검사 권력 정관예우, 황찬현 감사원장, 위장전이 부실자료 제출. 이런 애들 잘 해갖고 뭐 했어요? 이런 애들도 사실 다 감옥가. 이 황찬현이 감사원장 이런 새끼들 4대강 부실감사 이거 다 감옥가야 돼 사실. 이 변기 국가정보원장 불법자금 정치권 이런 애들 다 어디가 있어요? 예. 이성한 경찰청장 요즘 얘도 이제 조만간 수사 받죠.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인데 얘는 저기에도 개입돼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에도 얘는 개입돼 있고요. 예, 여기 나오네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야당이 반대했지. 야 황교안 너 여기 얼굴 있어. 너는 무슨 야당에서 찬성해갖고 너는 장관 됐냐? 편파 수사 공안검사 정관예우 단마진 총리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양심이. 너도 야당에서 반대했어. 그 다음에 서남수 교육부 장관 세금 탈루 역사관 질의 회피. 이 역사관 질의 회피라는 게 뭐였냐? 5.16이 쿠데타입니까? 혁명입니까? 대답 안 하죠. 예. 방아남 고용노동부 장관 증여세 탈루 전문성 부족. 그 다음에 최경환 뭐죠? 아주 다 싸가지 없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최경환 그때 국정감사 나와갖고 현직 의원이라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막 그러면서 싸가지 없이 대답하면서도 야당이 반대하니까 최경환 임명을 했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다운 계약서 농지법 위반. 이때도 기가 막히게 그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라고 얘기해갖고 거기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가갖고 봤더니 어서 줄 맞춰갖고 잡초 좀 쭉 심어놓고 농사지었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투기. 그 다음에 최성준 방송통신 전문성 부정 세금 탈루. 야 황교안 너 여기 봐봐 편파 공안검사 정관예우 그 당시에 뭐 1년 만에 17억 벌었다며. 17억인가 얼마 벌어갖고 야 너도 야당이 반대했어. 어따 대고 무슨 독선인이 그렇다는 소리에 탄핵 총리.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황교안! 정신 차려야지, 응? 니들 꼭 이런 걸 내가 보여줘야지, 돼? 어? 사실 어제 이거 다 찾아놓고, 방송 딱 하나다가, 너무 졸려갖고, 잤어. 이거 꼭 여러분들, 어디 가갖고 다 얘기해주세요. 무슨, 이게 박근혜 정부의 전부가 아니야! 2015년 자료야! 2015년 자료. 황교안 너도 야당에서 반대했어. 어? 나 같은 소리를 해야지. 양심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탄핵 총리 황교안. 국무대행 황교안. 명패부터 만들고 의전 중요시하고. 나 같은 소리를 해야지. 양심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양심이. 어? 어따 대고 무슨 문재인 정부의 독선이래. 그런 독선 정부에서 탄핵 총리 잘했다. 어?
너는 조현철이만 들어오면 너도 감옥 가야 돼. 너는 김학의 사건, 조현천 사건은 너는 좀 있으면 감옥 가야 돼. 무슨 대선 후보야. 하나님한테 기도나 열심히 해, 가서. 응? 네, 지금까지. 예.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 과연 그들은 자유로울까? 여러분들에게 시사타파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가까스로 임명되고 오늘 4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발표됐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의 고위직 인사는 그야말로 참사 수준입니다. 대통령의 지명 이후 결국 임명되지 못한 낙마율을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의 2배에 가깝고 노무현 정부보다는 4배나 높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뉴스타파가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거나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를 집계해보니 전체 후보자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조승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들도 한번 당해봐야 된다. 내가 김영란법 반대한 사람이지만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김영란법을 내가 꼭 통과시킬 거야. 이렇게 여러 기자들에게 얘기했다는데요. 의원님, 제가 한 나라의 국무총리 지명자입니다. 아무리면 제가 청문회 통과 여부를 떠나서 제 정책 소신, 제 인격,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모든 걸 걸고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녹취록 있으면 공개해 주십시오. 그러나 불과 2시간 뒤 녹취록이 공개됐고 후보자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임명 동의안은 끝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동산 투기, 병역 면제 논란에다 비뚤어진 언론관과 이를 덮기 위한 거짓말까지 확인되면서 최악의 총리 후보자라는 평가를 받은 이완구 총리. 박근혜 정부 불통 인사에 활용 점정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야당 시절 강력하게 요구해 도입된 인사청문 제도를 한순간에 코미디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제 총리 서리로 임명됐다가 낙마한 장대환 매경회장, 언론사 회장이죠. 예. 요즘도 사석에서 울분을 토로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보다 더한 후보자들이 통과되고 있기 때문이죠. 인사청문회에서. 예.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는 이완구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안대희 전 대법관이나 김용준 전 헌재 소장이 얼마나 억울하겠냐. 박근혜 정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불통. 그리고 그 결과로 빚어진 인사 참사.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 속으로. 근데 저는 아까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우리 정신과 정신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안 들리는데. 아니 안 들립니까? 아니면 시간이 끝인 겁니까? 아 예. 신뢰가 없으면. 박근혜 정부 인사 참사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낙마율입니다. 총리 후보자 3명, 헌재 소장 1명, 장관 4명, 공정거래위원장 1명이 임명장을 받지 못하고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됐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전체 후보자 62명 가운데 9명입니다. 낙마율은 14.5%, 참여정부 때의 3.8%, 이명박 정부 때의 8.4%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명한 62명 가운데 낙마한 9명을 뺀 나머지 후보자들은 문제가 없었나. 장관과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은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야당 대표 시절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하자 대통령이 청문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놓고 자신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후보자들을 스스럼 없이 임명했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삼성에서 이른바 떡값을 받았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이 팽팽했습니다. 아, 그럼 수사는 전혀 모르십니까? 예, 수사는 전... 아, 네, 아니, 전혀 났네. 모르는 건 아니고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우리 이 항만 권역이 몇 개 권역으로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항만 권역이요? 어. 저 권역까지. 삼성 떡값 수수,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정치적 편향성, 거짓말 논란 등이 제기됐지만 임명은 강행됐습니다. 낙마자들과 합치면 17명. 전체 후보자의 27.4%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 국무총리 이완구 임명 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유 없으십니까? 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불법 대선 자금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쟁점이 됐습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탈세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는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관 예우와 소득이 쟁점이 됐습니다. 뉴스타파는 국회 자료 등을 토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들을 분석해봤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야당의 반대 속에 과반수인 여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였습니다. 야당이 부적격이라 판단하면서도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수준에서 보고서 채택에 합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야당이 분명하게 반대나 부적격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모두 11명. 이들 11명을 포함하면 전체 후보자 62명 가운데 45%나 되는 28명. 이 숫자가 박근혜 정부 인사참사의 실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낙마한 장관, 또 총리 후보자 비율이 과거 어떤 정부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임명이 된 장관들, 또 뭐 총리, 문제가 없었냐? 그건 아니죠.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사실은 참여정부 시절의 기준으로 한다면 대부분 다 낙마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그대로 임명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총리 후보를 자진 사퇴합니다. 지난해 안대희, 문창극 두 총리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했을 때 박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 인재를 못 구합니까? 멀리 넓게 크게 큰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 좋은 고기를 큰 고기를 낚을 수 있죠. 아주 좁은 데서 사람을 구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만났다든지 안다든지 혹은 좁은 그 자기 자문단에서 추천받았다든지 한 데서 사람을 구하려니까 인재가 없는 것이죠. 네. 따지고 보면 이번 이완구 파문도 부실한 사정 검증이 원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인사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청와대는 왜 아직도 변하지 않았을까? 지금 그 청와대 환경은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보고서를 올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인사 그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3년이라는 게 금방 갑니다. 후손들이 당신은 대통령 5년 하면서 뭘 남겼어? 물어볼 때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남의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 대통령이기 때문에.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쥐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조승호입니다.